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쿠터 타면서 가장 많이 교체하는, 물론 뭐 핸들 그립도 있지만 바퀴가 빨리 닳잖아요. 그래서 바퀴에 대한 특징 그리고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스턴트 스쿠터 바퀴는 여기 테두리 우레탄 부분과 가운데 이제 코어가 있죠. 여기 코어는 알루미늄 6061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은 베어링을 끼우는 부분이죠. 요렇게 휠은 구성이 돼 있고요. 대부분의 바퀴들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 베어링이 608 규격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반아트나 에틱 STD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휠은 608 베어링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110mm 휠, 가장 많이 쓰는 110mm 휠은 우레탄의 너비와 폭, 요 너비와 가운데 코어, 베어링이 들어가는 이 코어의 너비가 동일해요. 그래서 24mm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설명했듯이 요즘에 휠이 이제 110에서 120mm로 늘어나면서 우레탄 부분만 26mm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360샵에 이제 갔을 때 새로 나온 오스 휠도 마찬가지로 그 휠도 가운데 코어 부분은 24, 하지만 요 우레탄 부분은 24가 아닌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26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안정감을 위해서 30mm 우레탄을 가진 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30mm 우레탄 폭을 가진 휠들은 대부분 코어도 30mm예요, 폭이. 그래서 여기 알루미늄 코어 부분이 폭이 30이라 일반적인 포크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24mm와 30mm의 폭이 눈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레탄은 경도가 스쿠터는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경도, 딱딱함이죠. 이렇게 고무의 딱딱함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 86A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88이나 86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차이는 뭐냐, 86은 조금 물렁물렁해요. 약간 소프트하죠. 그리고 88은 86보다 조금 더 단단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되게 딱딱하고요, 낮을수록 물렁물렁 말랑말랑합니다. 이 우레탄의 말랑말랑함과 딱딱함, 어떤 주행의 차이가 있을까요? 말랑말랑한 건 높은 데서 착지할 때 좀 충격 흡수를 잘 한다던가 하지만 주행할 때는 바닥에 조금 이렇게 묻히는 그런 것 때문에 주행 속도가 조금 떨어지고요. 반대로 88A는 경도가 딱딱한 만큼 몸의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지만 대신 딱딱하기 때문에 딱딱한 지면에서 주행이 좀 더 빠릅니다, 86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휠 선택할 때도 이런 크기뿐만 아니라 경도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파크를 많이 타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소프트한 게 아무래도 충격 흡수할 때 좋고요. 충격 흡수보다는 좀 스트릿도 많이 타고 속도를 즐긴다 하면은 88A짜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휠은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를 많이 하고요. 브랜드 제품들도 중국 공장에서 저렴하게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프로토나 리버, 뭐 노스 이런 회사들은 미국에서 다 만들어요. 우레탄을 만드는 기술력이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래서 프로토나 리버 뭐 이런 회사들의 제품들이 경도나 뭐 구름성 그리고 우레탄의 내구성 이런 것들이 중국산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워슬라이드 이런 기술을 많이 하다 보면 뭐 품질이 좋은 회사 제품들은 그냥 갈리기만 하고 휠이 이렇게 뭐 편마모 정도만 이렇게 나지만 조금 안 좋은 이제 질이 안 좋은 이런 제품들은 이 마찰을 이기지 못하고 코어랑 우레탄이 이렇게 분해가 돼버려요. 그에 반해서 미국 제품들은
우레탄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그런 현상이 많이 적어요. 분리가 되는 게. 물론 이제 많이 할수록 그런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미국산 제품들 중에 단시간 내에 뜯겨 나간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국산에 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휠을 살 때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휠이 110mm, 뭐 115mm, 120mm, 125mm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휠을 구매를 할 때 디자인을 많이 보잖아요. 컬러나.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사용하는 포크나 데크에 맞는지 미리 알고 구매를 해야 돼요. 이걸 모르고 구매를 하면 기존에 사용하는 포크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포크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포크가 있잖아요. 이 포크의 스펙이 몇 미리까지 휠을 쓸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데크도 중요하죠. 데크도 뒤쪽에 바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휠은 제가 전에 쓰던 110mm의 허브 코어 폭이 24짜리인 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새로 산 포크가 원래는 120mm 휠을 꽂아서 쓰려고 했어요. 근데 요 포크의 스펙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간격이 24예요. 그래서 이 옵셋이 24mm까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mm의 허브 코어가 24인 거는 쏙 들어가죠. 딱 맞게. 그리고 요 휠은 120mm에 코어는 24예요. 베어링과 이쪽 베어링과 이쪽 베어링의 간격이 24. 하지만 우레탄은 26인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도 여기에 들어갈까요?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자, 우레탄 간격이 26이라 조금 끼우는 데는 힘이 들죠. 예. 하지만 여기 가운데 코어 부분, 베어링과 베어링 사이의 옵셋 간격은 24이기 때문에, 예, 우레탄 부분만 조금 걸리고 코어 부분은 잘 조립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휠은 제가 스트릿 하려고 종서가 틸트 전에 맞춘 거 보고 30mm, 폭 30mm 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사서 이 포크에 끼우려고 딱 봤더니 일단 뭐 우레탄 부분도 안 맞지만 허브 자체 옵셋, 이 옵셋도 간격이 30mm라서 아예 안 맞아요. 그래서 또 포크를 사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휠 살 때 직경도 중요하지만 크기도 중요하지만 120mm짜리라고 해서 무조건 사시면 안 돼요. 내가 쓰는 이 포크가 옵셋이 얼마짜리까지 지원이 되는지, 24만 되는지 30도 되는지 이거를 알고 휠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크에도 안 맞지만 뒤에 데크 쪽에 뒷바퀴를 장착할 때도 아예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정확히 알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휠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달아서 교환하는 휠인 만큼 디자인보다는 요런 특징들 잘 알고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매를 하기 전에 이 휠의 스펙이 어떤지 먼저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 볼트나 스쿠터 헛에 스펙란을 잘 보세요. 나와 있지 않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여기저기 구글링해서 찾아보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은 블레이더 홈페이지에 대부분 스펙이 나와 있으니까 그 스펙표를 참고를 하시고, 그래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직접 문의를 해서 꼭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파츠들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